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840D X드라이브 M스포츠 그랑 쿠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는 6만 3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영상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쪽 5.12로 75% 정도 남았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손잡이랑 끝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3.09로 4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 이 차량 고스트 도어 작동 잘 되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양쪽 다 있고요.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3,34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패드 시프트, 어디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 썬루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뷰 작동 잘 되고요. 주차 보조 기능 있고 후진 보조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아래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시고 오토 스탑, 스타트 버튼, 주행 모드,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 C타입으로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컵홀더랑 수납 공간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고 리어 커튼 있습니다.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좋을 것 같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변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에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지금 떨어지는 건 물입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840D 익스트라이브 M스포츠 그랑 쿠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